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뭐냐? 이거 버벅거리네. 1번, 2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골라서 읽어볼까요? 네. We decided to send the child card. 무슨 뜻이죠? 오케이, 우린 결정했다. 아이에게 카드 보내는 것을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도대체 샌드가 다양한 형태 중에서 어떤 게 올바른지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입니까? enjoy처럼입니까? like처럼입니까? try처럼입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문법은 동사의 종류별로. 자, to sen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읽기 하면 we decided to send the child a card 이렇게 되는데, to send the child a car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몇 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send the child a car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종류별로 목적어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목적어가 아니고 뭐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사를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으로 바꿔서 목적어를 쓸 수 있는데,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to 부정사의 방법과 동 명사의 방법이 있죠. 근데 want는 want to do로서 목적어를 가지고, enjoy는 반대로 enjoy doing이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개는 뭐하고 뭐냐? like하고 try였죠. like는 like to do 해도 되고 like doing 해도 상관없다. try도 문법적으로는 try to do도 되고 try doing도 상관없지만, try의 의미가 try to do는 try가 무슨 뜻 됐나 했죠? 이렇게 노력하다라 했죠. try doing이 시도하다고, 시도하다란 뜻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시도하다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ant 같은 애가 누가 있냐? want, decide, plan,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뭐, enjoy 같은 애, enjoy doing, finish doing, practice doing,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ike 같은 애는 like to do doing, 뭐 love to do doing, hate to do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라는 표현은 hate 둘 다 상관없다. continue to do doing, start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 이런 것도 있고, try랑 remember랑 forget이 같은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remember to do 하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forget도 마찬가지. forget to do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다.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잊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골라서 놓으면,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work out regularly.' 해석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겠다. 자, it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it은 종류가, 지금까지 다현이가 배운 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배웠고, 그다음 좀 이따가 이거 배우고, 일단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I like it 할 때는 인칭 대명사라 배웠어요. 문법적으로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 I like, 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 다음에 it is sunny, it is rainy,
뭐라면서 배웠냐? 비인칭 주어. 비가 내립니다. It is raining. 해석하지 않는다. 그거 2번하고 3번, 뭐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요. 2, 3, 4, 5의 공통점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 지금 3번, 세 번째 배운 뭐다? 문법은 가주어와 친주어죠. 얘는 가주어. 그래서 be good for 하면 뭐뭐에 이롭단데 to work out regularly 규칙적으로 뭐 워크아웃 하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이거 워크아웃이랍니다. 그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롭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주어 이시지 가주어 대시라든지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나저나 이거 to 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순간 명사적 용법 이거 안만 길어봤자 We decided it 얘도 똑같이 진 주어라고 하는 순간 명사적 용법이란 말이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물었겠죠 나의 건강에 무엇이 좋습니까? to work out regularly 하는 것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일단 1단계 해석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it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what is good for my health다 두 번째 증거 it이 된다 세 번째 증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것이 전부 다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밑줄잼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지금부터 to 부정사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중에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이라면 부사적 용법의 다시 종류가 몇 개로 나눴다?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뭔지 구분하는 겁니다.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일단 해석하면 오케이 나 왔다. 어디 왔는데? 여기. 언제 왔는데? 일찍 왔어. To get a good seat.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시죠?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면 뭐다? 부사적이죠. 그럼 부사적 용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 안에 제일 먼저 지금 얘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다? 의도죠. 의도. 여기에 일찍 왔던 의도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의도 같은 경우에 부사적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 부사적이었습니까? I am glad to meet you. 그렇죠.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glad?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해석상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고 그걸 보고 감정의 원인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어찌 어떤 use 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뭐 this phone is easy to use 이 폰은 어찌 어떻다고요? 사용하기 쉽다고요 얘가 어찌 어떤 폰인지 얘기하고 있죠 this phone is easy to use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easy가 형용사인데 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 다른 말 어떤 시 수식하는 건 무슨 시다? 어찌 시다 어찌 어떤 폰이라고 쓰기 쉬운 폰이라고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다시 나눴었습니다 어찌 시죠 용법이죠 어찌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그 중에서 의도죠 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며 여기에 in order to get a good seat 해도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so as to get a good seat O-R-D-E-R이죠 order 스펠링은 아시죠 in order to get a good seat I came here early in order to get a good seat so as to get a good seat 그 다음에 얘를 보고 구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불러요? 투부정사 절이라 그럽니까? 투부정사 구라 그럽니까?
구죠, 구. 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구하고 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하나에 대해 끊어있게 했을 때 한 덩어리가 되는 애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끊어있기는 여섯 가지 질문하고 자르는 거니까. 근데 차이점은 얘는 뭐가 존재한다? 누가다가 있는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 그럽니다. 얘는 반대로 그렇다면 누가다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있지만 주어가 없어. 얘는 to 부정사는. 그래서 to 부정사 구라 그러고요. 자, 네가 이미 배운 문법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구로 표현했는데 뭘로 바꿔 쓸 수 있냐? 절로 바꿔도 됩니다. 뭐였더라 그게? I came here early so that 여기 천천히 봤죠? I 시제가 이거죠. 그래서 뭐 so that I could get a good seat 하고 똑같죠. So that I could get a good seat. I came here early so that I could get a good seat. 자, so that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하고 비교. It was so cold. 뭐 I 하자.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어땠다? 매우 피곤했다. 얘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더라? 나는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I went to bed early. 나 일찍 자러 갔다. 그래서 이거 so that 구문. 뭐하고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 얘를 very로 바꿨으면 I was very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있습니까? 이건 so that 구문이고 원인과 결과였고요. so that 주어 동사 붙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에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절이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죠, 학교에? 그래서 얘는 의도를 so that 주어 동사는 의도를 나타낸 절이고요.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시제거나 주어를 뭐를 부활시켜야 어떤 주어를 뭐를 부활시켜야 될지 이런 걸 절로 바꿨을 때는 주어가 뭐가 올바른가 시제는 뭐가 올바른가 하는 걸 따지면서 구를 절로 바꿔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보기와 다른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부사적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의도를 나타낸다는 걸 이거 써주셔야 돼요. 여기 전부 다 부사적이면 이 다섯 개가 다 부사적이면 이 셋 중에 뭔지도 구분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she grew up to be a great artist. 일단 해석은 뭐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죠. 그러면 명형부에서 뭐고? 부 중에서 네 번째, 뭐 순서상 세 번째 배웠지만 뭐다? 부사용법 중에서 뭐다? 결과죠. 부사적이다, 결과다. 오케이. 원래 버전은 이거라 했습니다. She grew up and she became a great artist. 이거를 많이 줄여놓은 게 결과정법이다. 그 다음, people go to gym to work out. 사람들이 체육관에 간대죠. 왜 간댑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간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뭐? 부사인데 의도죠. 정확하게 얘하고 완전 똑같죠. Why do people go to the gym? In order to work out. Work out 하기 위하여 체육관으로 간다. I went to the airport to see my aunt. 나는 뭐 했다? 공항으로 갔대죠. 왜 갔댑니까? 나의 고모 이모 숙모를 배웅하기 위하여. See of 하면 배웅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는데 of 뭔가 분리되니까 보면서 분리되니까 배웅한다. 됐습니까? 나는 뭐 고모랍 칩시다. 난 고모를
이모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 써야 할 정보는 부사고 공항에 갔던 의도죠. 보통 문법 교재에서는 목적이라고 얘기한다 했는데 내가 목적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명사적 문법에 목적어랑 자꾸 헷갈리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 나는 의도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뭐 공항에 간 목적, 의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Nick went to the supermarket. Nick은 슈퍼마켓 갔습니다. 왜 갔다? To get some snacks. 간식을 좀 구입하기 위하여. 부사적이고 의도죠. 됐습니까? Why did Nick go to the supermarket? 왜 갔었니? In order to get some snacks. Sarah saved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저축했다. 왜 했는데?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새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다 풀이해봤더니 전부 다 부사적이지만 한 놈만 결과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live in. 오케이. 해서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뜻은? 오케이. Homeless people want to have houses to live in. 해서? 오케이. 집 없는 사람들은 원한다. 뭐 하는 것을? 집을 가지는 것을.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 집. 됐습니까? 살 집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명형부 to play with 보고 to 부정사 구 to live in to 부정사 구 명사적 용법입니까?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전부 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놀 친구.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들어가서 살 집.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은 제가 설명할 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거 뭐? 주의해야 될 거 뭐? 살아있네 라고 그랬죠. 전치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 to 부정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할 게 있습니다. Homeless people 이 집 없는 사람들이죠.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내가 너 수업할 때 한 번 가르쳐 준 적 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더라. 한 번. 오케이. The homeless 하고 같은 뜻이다. Homeless people은 the homeless 하고 같은 뜻이다. 자, 지금 설명하는 문법 제목은 the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어땠다고요, 선생님? 더 뒤에는 원래 무슨 품사 오는 게 정상이야? 더 북, 더 카. 명사가 오는 게 정상이니까 더 홈리스는 정상적이진 않단 말이야. 됐습니까? 형용사 앞에 더를 쓰는 건 원래 더의 사용법과 맞는 건 아니야.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하고 같기 때문에 얘가 주어 자리에 오면 앞만 길어봤자 얘 뭐예요? 데이죠. 그래서 더 홈리스 이즈가 맞아. 더 홈리스 아가 맞아. 그래 안만 길어봐서 데이라며. 그러니까 더 홈리스 이즈가 맞냐 아가 맞냐 했을 땐 더 홈리스 아. 만약에 이즈를 써야 할 상황인지 아를 써야 될 상황인지는 물어본다면 데이 뒤에 뭐가 오느냐 묻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건, 자, 지금 이제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 절이에요, 얘들? 구죠. 근데 얘를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절로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대신에 절로 또는 homeless people want to have houses to live in 이걸 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표현을 to play with 하고 있죠. to play with이 왜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friends를 꾸며줄 수 있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를 절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I have no friends. I can play with.' 여기 뭐 쓰면 될까? 여기에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나 또는 I have no friends I can play with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내가 보여준 문법들 생략하거나 얘를 쓰거나 얘를 쓰거나 아이고 who를 쓰거나 이거 대서 쓰는 거 이 문법 제목이 뭐죠 이거? 관계대명사 구예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항상 무슨 역할한다? 명사적 역할한다? 형용사적 역할한다? 부사적 역할한다?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관계사 절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죠. 이 자리에 이딴 거 오면 뭐니까 때려잡자고요. 좀비니까 때려잡자고 얘기했던 그 문법과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가 배웠던 이 문법이 어떤 문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전체적인 문법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2학기 때 2학기가 아니고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관계사절이란 건 형용사의 덩어리였어. 근데 관계사절은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시제도 신경 써야 되고 주어를 뭘 써야 되는지 신경 써야 됐단 말이야. 그거를 1학년 때 배웠던 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위에 게 힌트가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러면 다음에 뭐 쓰면 될까? The homeless want to have houses. 홈리스 want to have houses that that they can live in.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남았죠. 뭐? which랑 생략.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문법과 연결될 거냐. 자 우리가 관계사 문법 할 때 맨날 했던 게 뭐였냐. 두 문장 분리였습니다. 'I can play them이야. I can play with them이야. 자 선행사인 friends는 they 아니면 자 문법 관계사 문법 할 때 야 얘가 they가 될 수도 있고 there가 될 수도 있고 them이 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뭐가 되고 있어? 'I can play them이야. I can play with them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with이 있어야 되고 아까 전에 관계사로 바꿨을 때도 얘가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법으로 네가 아직 관계사를 다 배운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배우게 될 관계사는 뭘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 얘가 이 자리에 가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리로 옮긴 경우에는 얘는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이게 뭐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관계입니다.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관계대명사는 어떤 규칙이 바뀌는가. 얘는
자, 얘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얘는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생략도 돼. 근데 얘가 이 자리로 옮기는 순간 that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무슨격 관계대명사. 이거 무슨격이겠어요? 주격이겠어요? 목적격이겠어요? 소유격이겠어요? 자, who도 사실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주격일 것 같죠? 얘는 뭘 것 같아요? 얘는 목적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는 원래는 whom do you like? 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한 다음에 she의 목적격이 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whom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봐주기로 한 거야 이건. 됐습니까? 남아있는 문법은 관계사가 전치사 아니 뭐야 참 전치사가 관계사를 따라갔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밖에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문장 분리해보면 여기에 in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The homeless want to have 집을 가지기를 원한다 더하기 그들이 살 수 있다 they can live. 자 얘를 일단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기본은. 그럼 뒷문장 들어갈 때 they로 들어갑니까? there로 들어갑니까? them으로 들어갑니까?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당연히 them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they can live them이야 they can live in them이야 they can live 뭐 the house? in the houses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가 꼭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뭘 따라간다? 얘가 일로 간대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안 되고요. 이거 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문법 뭐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배울 예정이냐? 얘를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울 예정이고요. where의 몇 번째 뜻을 배우게 되는 거냐? 두 번째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관계 부사 됐습니까? 그런 것들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문법에서 관계사라는 문법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관계사에서 두 문장 분리할 때 전치사가 살아있듯이 얘들도 okay, live the houses가 아니니까 live in the houses고 play friends가 아니고 play with the friends니까 with friends니까 살아있네 라고 불리는 문법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편이고요.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놀다 play 놀기 위한 to play 놀기 위한 친구들 friends to play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4번 문법은 해석만 가지고는 전치사를 한국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를 빠뜨리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법이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이 긴 설명을 줄여서 살아있네라 그랬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했는데 칼질하라네요. 누가? 어떻게? 가지만큼 어찌 어떻다?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브리노브댓 I am lucky enough get a friend like you. 맞습니까?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 얘를 지운단 말이야?
that을 지운다? 그럼 이 자리에 뭐? to다? Okay. I am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 이 표현이 적절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have a friend like you. 이거 명형부 해볼까요?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I am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 그렇죠. 부사적이죠. 그렇다면 왜 부사적이죠? 나는 너 같은 친구를 가질 만큼 운이 좋아. 부사적법인 건 뭐 결과도 있었고요. 의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찌 어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뭐죠? 그렇죠. 지금 enough도 어찌십니다. 내가 어찌 운 좋다고요? 충분히 운이 좋다고요. enough가 하는 일은 luck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to have a friend like you도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why are you luck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are you lucky? 아, 애가 막 I'm very lucky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나 엄청 운 좋아. 운 좋아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걔한테 가갖고 내가 뭐라고 묻겠어. Why are you lucky? 그랬어. 왜 그렇게 운이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니? 왜 운이 좋은데? 그랬더니 I am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 난 너 같은 친구를 가진 만큼 운 좋은 거야. 애가 막 운 좋다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녀. 그럼 궁금할 거 아니야. 쟤 왜 저렇게 뭐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미쳤나. 실성했나. 왜 이렇게 시시 쪼개고 다녀. 막 이러잖아. 그래서 why are you happy? 그랬어. 그랬지. I'm very lucky. 왜 이렇게 행복해? 어? 나 엄청 운이 좋아. 내가 되묻겠지 다시 한 번 더. Why are you very lucky? 왜 그렇게까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랬더니 I am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 너 같은 친구를 가진 만큼 운이 좋아서.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 어떻다고요? 너 같은 친구를 가진 만큼 운이 좋다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은 구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얘를 절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so that 주어 동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하기 위하여 나는 운이 좋다는데요. 운 좋은 의도인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I am lucky, so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하고 갔죠? 그쵸? I am very lucky. enough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I am very lucky, so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나 매우 운이 좋아. 그래서 나는 너 같은 친구를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말고도 있지 않나요? 나는 very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I am very lucky, very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로 쓰고 싶은데? 매우란 뜻을 가진 다른 단어 쓰고 싶은데? It's very cold. I am so lucky. 어? 여기 so를 썼는데 so가 so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I am so lucky that I have a friend like you. I am so lucky. 나 어떻다? 매우 운 좋다. 얘가 뭔 뜻이라고요? So lucky that 할 때 대신 무슨 뜻이라고요?
I am so lucky. 난 내가 운이 좋다. That. 그래서 I have a friend like you. 난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So 형용사 대시라니까요. 붙어있는 so 대시 아니고요. So lucky가 뭐다? I am so lucky가 원인. That의 뜻이 그래서니까 뒤에는 뭐? 결과 내가 운이 좋은 게 원인이 되어서 너 같은 친구를 사귀게 됐구나. 그리고 여기서 배우지 않았나요? to를 넣으면 물론 to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to를 넣어도 될 것 같지만 to를 넣으면 어떤 표정으로 운 좋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응? 이런 표정으로 to는 어떻다 뜻이 너무란 뜻이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I am too lucky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구문이라고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손에 힘이 없나요? 자, enough to do 하고 뭐 하고 배우면서 so that 구문으로 연결시키는 거 배웠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거 오케이. 알맞은 거 넣어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고 하는 일이 빈칸에 들어갈 놈이 뭔지 가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It's strange for him to leave so early. 뜻은? 이상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일찍 떠나는 것은? 그래서 문법 제목 뭐? 그렇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쓸 거냐, of 쓸 거냐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인 거야. 그렇게 일찍 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죠. 일찍 가는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he is strange 하면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ange의 뜻을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나는 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행위가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처음 보는 이란 뜻의 strange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란 뜻의 strange는 strange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이지만 같은 뜻이 아니야. 그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만약에 자 he is strang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일찍 안 가더니 갑자기 걔가 일찍 가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he is strange가 안 된단 말이야. to leave so early is strange 인 거지. 그래서 for him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read은 p로 시작하는 같은 말 퍼즐이고요. 퍼즐이 꼭 그 우리 퍼즐 맞추게 하는 퍼즐이란 뜻도 있지만 문제란 뜻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그래서 계속해서 가주어 문법 큰 문법 하나 더 얘기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어떤 행동을 나타낸 to 부정사가 왔는데 그 행동을 누가 하는지 굳이 밝혀주고 싶으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 플러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이 더불어지는데 그때 for 플러스 목적격이냐 of 플러스 목적격이냐 I wasn't easy가 아니죠. 난 쉬운 놈이 아니었다가 아니고요. 어떤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 wasn't easy라는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계속 3번 Isn't it easy for you to learn how to cook? 뜻은 뭐고? 오케이. 쓸모 있지 않았니? 그래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면 더 정확하고 빠르다 했습니다. 쓸모 있지 않았니? 누가 뭐 하는 것? 네가 배우는 것.
뭘 배우는 거?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네가 요리하는 방법 배우는 건 쓸모가 있지 않았었냐? 쓸모, 아니, 과거가 아니고 현재구나. 쓸모 있지 않냐? 됐습니까? 그냥 you are useful.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행동이 쓸모가 있지 않냐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오케이,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자, 나이스의 뜻은 어떤 행위가 멋진 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 착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가능하다? She was nice. 그녀는 착했습니다. 왜요? To take care of my children. 내 아이들을 돌봐줘서. 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얘는 She was 이 문장 속에는 다른 것들은 You are useful 뭐 I wasn't easy He is strange가 안 되지만 얘는 She was nice 그녀가 착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만 of her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다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 이런 애들 여기도 for가 들어가겠죠. It's important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10대들이 to get along with friends. 자, 이거 외워야 할 수고네요. get along with 뭐 하다 교과서에서 만난 적 있는데 이거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수고입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누구로서 어떤 일이다? 10대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10대들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랑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행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랑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eenagers are important가 안 된단 말이야. 물론 teenagers are important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10대들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근데 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됐습니까? 친구랑 잘 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뭐 하는 것이 어떻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to cook 뭐 하고 싶은 말 없나요? 문법 제목은 뭐고? 플러스 to do죠. 뭐는 없다? why to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얘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다? how you can 내용상 should보다는 you can cook 네가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쓸모가 있지 않냐.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얘는 이제 이것도 곧 시험 범위에 등장하기, 교과서에 등장할 건데 얘 문법 제목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can you 하면 직접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how can you cook 하고 물음표 붙이는 걸 보고는 지금까지 배웠던 의문문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can you가 you can 하니까 묻는 느낌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묻는 느낌이 들어있는 걸 보고는 묻는 느낌은 없어졌지만 의미가 남아있는 can you는 묻는 느낌도 들고 실제 묻는 건데 you can이면 묻는 거지만 묻는 느낌은 사라져. 그런 걸 보고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걸 묻고 있는데 일단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2번? 자, 그러니까 to 부정사에 밑줄 꺼놓고 쓰임을 묻고 있으면 이거 명형부 하란 얘기고 부사적이면 네 가지 뭐 정확하게 뭐 여섯 가지 뭐 얼마든지 있는데 하여튼 뭐 1, 2, 3, 4, 5, 6 중에서 뭐냐 부사적 중에서도 다시 나뉜다.
It's important to help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의 뜻은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뭐고? 그래서 to help people in need가 to 부정사 구 덩어리고요. 그래서 명형부 중에서 뭐고? 자, 명사적 용법이라면 이제 뭐 따질 차례냐? 이거 따질 차례죠. 무슨 어조? 그렇죠. 주어 중에서도 이런 거 내세웠으니까 정확한, 완전 정확한 명칭은 뭐다? 진주어죠. 명사적 용법으로서 진주어 역할하고 있고 앞에 가주어 it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선 명사라는 거 정보하고 만약에 여기 다 명사라면 무슨 어인지까지도 구분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도 써주는 게 좋겠죠. 명사적이고 주어 역할하고 있다. My goal is to win a gold medal. 뜻은 뭐고? 내 목표는 금메달 따는 것이다. 그러면 명형부 중에서 뭐고? 명형부 중에서 명사적이죠. 그러면 그거 따질 차례죠. 무슨 어죠? 그렇죠. 보어죠. 자, 보어에 대해서 한국 우리말에는 보어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했다?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면 명사보어,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보호인데 지금은 명사보호죠. 금메달 따는 것이다. 예정식. 것이다 되고 있어. 이 형식이죠. What is your goal? What is important? 명사적인 공통적인 거.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디? What is your goal? 네 목표 무엇이니?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명사용법이죠. 그 다음에 to remember their names is impossible. 그 뜻은 그들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their names 쳐다보고 이 자리에 아가 와야 된다라고 헛짓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형부 중에 명사적이고 하는 일은 주어죠. 근데 원어민들이 to remember all their names is impossible 이런 형태를 좋아하진 않죠.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형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를 훨씬 더 좋아하죠. It is impossible to remember all their names. 계속해서 we hoped to leave the small island의 뜻은 우린 희망했었다. 그 작은 섬 떠나는 것을. 그래서 명형부 중에서 또 명인데 무슨 어? 그렇죠. 목적어죠. 됐습니까? 자, 아무래도 다 명사적 용법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명사적 용법이 많다면 무슨 어인지도 따져서 같은 걸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so long. 의 뜻은 뭐고? 오케이. 해석이 이상한데? 일단 I'm sorry 한 다음에 to keep you waiting so long 해놨어. 누가다? 내가 미안하대요.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녀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일단 명사적 용법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얘가 만약에 영사적 용법이라면 뭐랑 똑같아지냐 하면 말이 됩니까? 명사적 용법일 리가 없어. 그렇다고 형용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형용사적 용법이 1, 2도 없어. 그럼 얘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명형부 따졌으면 얘는 부사용법밖에 남은 게 없는데 왜 그럴까?
부사적용법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뭐죠? 우리가 배운 거지. 그래, 감정의 원인이지. 그러면 I'm sorry, 나 미안하다 그랬어. 왜 미안한데? To keep you waiting so long? 해서 미안하대요. 뭐뭐 해서 미안하대요. 미안한 감정이 생겼대요. 그래서 해석은 자 이거 이 부분만 keep you waiting만 뭐 하고 싶어졌냐면요. 1, 2, 3, 4, 5를 하고 싶어. 뭘까? 퀵유 웨이닝만 따져보면 얘는 5-2입니다. 5-2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뭐였더라? 그건 5-1. A를 B라고 불러서 So A is B. A는 B예요.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그래 얘가 뭐란 얘기야? 동명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야. 그래서 keep you waiting. keep a ing 안에 a 그 어떤 계속해서 어떤 상태 뭐뭐 하는 중인 상태를 유지시키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계속하면 난 미안한데 너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만들어서 미안해. 계속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Why are you sorry? 왜 미안한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누가 I'm sorry 이랬어. 미안해 이랬어. 그럼 내가 뭐라고 묻겠어? Why are you sorry? 왜 미안한데? 그랬더니 To keep you waiting so long 해서 너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유지시켜서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적 중에서도 뭐다? 감정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얘는 완전 탈락이겠죠, 일단. 첫 번째 분류, 명형부에서부터 틀렸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ay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is easy. 얘 뜻은 뭐고? 오케이, 어떤 길이 쉽다고? 벌써 나왔죠. 됐습니까? The way is easy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길은 쉬워. 어떤 way는 way인데 어떤 way, 방법은 방법, 길은 길인데 어떤 to get to the station 하기 위한 길은 방법은 쉽다. 그래서 얘는 뭐다? 형용사적 용법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답은 2번이 되었네요. 명사적 용법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까지 같은 건, 주어까지 같은 건 2번이다. 그래서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hope to do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living 같은 형태가 오면 틀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통으로 알맞은 거 놓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2번 True. Okay.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 의 뜻은 Okay.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요거는 뭐 이거 는 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 그 게이트는, 대문은 넓지 않다. 오케이. wide 반대말은 좀 이따 해보면 되겠죠? wide가 넓은이니까 좁은이란 뜻의 단어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그 대문은 차가 통과할 만큼 충분히 넓지 않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와이드가 넓으니까 좁은은 뭐죠?
narrowed, narrow, 좁은. 뭐 old의 반대말은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He'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은 같은 표현이 He goes. Okay. Okay. 그래서 결국 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아. He isn't so old. 그는 어떻지가 않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 얘가 뭔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학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은 사실 이거랑 같은 말 아닌가요? He is okay, 이거하고 같은 말일 리가 없죠. 아까는 뭐가 원인이 돼서 학교를 못 가는 겁니까? 나이가 뭐 어째서 뭐 학교를 못 간대요? 그래. 근데 지금 이게 같은 뜻이 되면 이번에는 어째서 학교를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이거. 그럼 당연히 같은 말은 he is too.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반대말을 물어본 거죠. He is too young.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To go to school 하기에는. He is so old that he can't go to school.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너무 어려.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다 학교 가기에는. 너무 어리다 학교 가기에는.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녀석 더 게이트. 자, 요거랑 이거랑 같은 원리에 같은 말은 the gate.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놀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얘는 그 문이 너무 어떻단 얘기야? 그 문이 너무 어떻대요? 너무 넓습니까? 너무 좁습니까? 뭐 하기에는 to get the car through 하고 같은 말인 거죠, 지금. 자, 이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어떤 시험 문제도 대비해야 되냐면 하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거 같은 말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으니 이거 같은 말 더 써볼까? 안 썼네. 이거하고도 같잖아. 그 다음에 이거하고도 같잖아. 됐습니까? 같은 문장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위에 있는 다섯. 됐습니까? 그동안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이 중에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나하고도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짝 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걸 고르라는데 몇 번인가요? 5번입니까? 그럼 He is too old to go overseas. 의 뜻은 뭐고?
overseas의 뜻은 해외로란 뜻이죠. 그는 너무 나이 들었어. 뭐 하기에는 he's too old야. 뭐 하기에는 to go overseas 하기에는 해외로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He's very old. 그는 나이가 매우 많다. 그래서 그는 해외로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he's very old, so he can't go overseas고요. 나는 very 대신에 만약에 못 쓴다면 he's very 대신에 he's so old.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that he can't go overseas 하고 갔다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자, 이건 중요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는 건데 해석하면 뭐죠? 네. Only to miss the school bus? 그러면 I ran fast but I missed the school bus의 뜻은? 오케이, 이거 둘이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오케이, 지금 의미가 다른 걸 고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같은 뜻인 거죠? 자, 여기서 다현이가 알아두게 될 건 뭐냐? 이 표현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는 거. 자, 선생님이 to가 어떻다 그랬더라? It's very cold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it's so cold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중립적인 느낌, 아무 표정 없는 표정이라 했어. 근데 it's too cold 라고 말하는 사람, it's too hot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떻다고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it's too cold, 너무 추워, 너무 더워 라고 얘기하는 애가 막 싱글벙글 하겠냐? 아니잖아. 너무 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다? 부정적이라 했어.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to 부정, 이 안에 to 안에 뭐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뒤에 to do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to to 용법이죠. 그럼 only라는 녀석도 한번 생각해볼까? 5,000원. 나 5,000원 갖고 있대지. 여기다 only를 한번 넣어보자. I only have 5,000원 했어. 그러면 I only have 5,000원이라고 얘기하는 표현, 표정은 어떨까? 나는 오직 5,000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only는 어때? 부정적이지. 그래서 only to do는 이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only to do의 뜻은 오직 뭐뭐하게 되었을 뿐이다. 꼴랑 뭐 이런 느낌이야. 꼴랑. 어? 그래서 얘 안에 또 to처럼 뭐 들어있는 느낌이다? not이 들어있는 느낌이다.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나저나 이거, 이것도 to 부정사니까 명형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이거 명형부 해보면 뭔가요? 그래, 부사적인 것도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뭐인가요? 의도.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놓치기 위해서 빨리 뛰어갔죠. 그래, 얘는 결과예요. 결과. 결과인데 근데 그냥 두두면 긍정적 결과죠. 근데 only to do 하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했다?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뛰어갔다 and I took the school bus 였으면 I ran fast to take the school bus 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난 빨리 뛰어갔다. 그는 살았다. 그래서 뭐가 됐다. 난 빨리 뛰어갔다. To take the school bus. 그래서 난 뭐 했다? 그냥 to 두면. 그래서 뭘 했단 얘기 하는 거겠죠. 근데 only to도 하니까 and가 아니고, and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다? but이 들어있는 느낌이다. 자, he grew up to be a doctor가 뭐였냐?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였죠. 그쵸? 근데 only to도 하니까 and가 아니고 and의 반대말이 뭐가 들어가 있어? but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only to do 이거 이제 학년 올라가서 특히 고등학교 때 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happy to win the race. 그가 어땠다?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해보니까 그러면 이유는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he won the race. 여기에 won이 온 이유는 얘 쳐다보고 하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e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ra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as he happy? 왜 행복했니? Because he won the race.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똑같죠. To win the race도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was he happy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부사적법이라고 부른다고요.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 왜 그런 감정 상태가 됐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Tom is wise enough to keep the secret의 뜻은? 그렇죠. 다음은 to keep the secret 할 만큼 wise enough, 충분히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래서 명형부 해보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유는 아까는 맞췄는데 이번엔 못 맞추네요. 좀 더 뭐라고? 이너프가 뭐라서? 부사라서? 오케이.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Tom is very wise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어? Tom is very wise. 아, 걔 엄청 현명한 애야. 그럼 내가 걔한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Why is Tom wise? 왜 걔가 현명한데? Why에 대한 대답이죠. 자, to keep the secret가 하는 일을 볼까요? 해석은 Tom은 비밀을 지킬 만큼 충분히 현명하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일은 뭐다?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부사적법 중에서 뭐 만들고 있다? Tom이 어찌 어떻다고? 비밀을 지킬 만큼 현명하다고요. 그래서 어찌어떤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enough to do 용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so 쓰기 싫은데 알았어. 그러면 Tom is so wise that he keeps the secret 해라. so that 구문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Tom is so wise that he keeps the secret. 맞죠?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그는 비밀을 지킨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뜻은? 더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예, 명형부 중에서 고 부사인 이유는 그 중에서 의도죠. fail의 반대말은 success는 명사인데요. 성공인데요. succeed죠. 그러니까 she tried harder to succeed 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더 열심히 노력했던 의도죠. not to fail.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의도니까 not to fail을 더 길게 표현하면 in order not to fail, so as not to fail 하고도 같은 의미다. 그렇죠? 쳐다봤죠? 얘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지금 좀 눈치 뗄 때가 됐죠? 그래서 얘 쳐다봤으니까 not to fail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So that she 얘랑 얘랑 볶아주면 그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so that she didn't fa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only to do 같은 것들은 잘 몰랐었죠. 됐습니까? 이제 꼴랑 뭐뭐하게 됐을 뿐이다 이런 느낌. 꼴랑 뭐 이런 느낌. 뭔가 어떤 표정이다? 이런 표정이다. to cause 너무 추워서 뭘 못하겠다란 말이야. 그것처럼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이번엔 이시래요. 그렇죠? 보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아직 안 배운 4번 5번이냐 아직 안 배운 녀석들은 이때 강조 구문에 이시라는 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가 목적어 이시라는 거 남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고 1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rather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 little이나 a bi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slightly 그런 거. It's rather warm today. rather의 뜻이 다소, 약간, 살짝 이런 뜻입니다. It's rather warm today. 그래서 오늘 다소 따뜻합니다. 약간 따뜻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 1, 2, 3 중에서 2번이죠. 뭐? 아이고? 비인칭 주어네요. 얘 대신 온 녀석이 없습니다. 끝까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It's kind of you to help me. So, you are kind. 되죠? 이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가주어죠. 나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한다. 친절하다. 네가. 네가 나 도와주는 건 친절해. It is easy. 쉽다. To find the post office. 우체국 찾는 것은 가주어. It's important. 중요해. To choose a good friend.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가주어고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한데?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3번이네요. 가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서 읽어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 문법은 뭐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to eat with 이렇게 되죠. 우리는 먹을 때 사용할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다. 자, 쓸데없는 짓이지만 얘를 좀 길게 표현하면 똑같이 이거 할 수 있는데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떤 문법하고 연결된다고요? 관계사 계속 얘기했죠 아까도. 그래서
일단 뭐 이것저것 신경 쓰기 귀찮으면 사물인지 사람인지 신경 쓰기 귀찮으면 되시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누가 하겠어요? 얘가 하겠죠. That we can eat with로 to eat with를 바꿔 쓸 수 있겠죠. 생략할 수 있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얘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that which 생략. 'We need a spoon and chopsticks. We can eat it. Which can we eat? Which we can eat it? That we can eat it. 어쨌든 관계사 문법에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진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할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해. 얘가 없으면 뭐 할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먹을 숟가락하고 젓가락.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겠다는 얘기하는 거야? 숟가락, 젓가락을 먹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with 하나 없었을 뿐인데.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얘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가 되냐? We need a spoon and chopsticks and we can eat the spoon and chopsticks가 된단 말이야. 이제 목적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줘야지 이상한 문장이 안 되겠지. 위에 세 가지 뜻은 얘기했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위시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래서 The doctor told me when to take medicine, so I took it in the evening. 해석하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저녁 때 먹었다. 됐습니까? 이 it은 그것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은 뭐 대신 왔죠? 뭐 대신 왔죠? 더 medicine은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약이란 뜻의 medicine은 medicines라고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The doctor told me when to take medicine. 이거 갑자기 1, 2, 3, 4, 5 하고 싶은데 의사는 나에게 언제 약을 먹을지는 말해줬다. 그래서 나는 약을 저녁 때 먹는다. 먹었다. 참. 그렇지. 사줘. 말했죠? 누구한테? 나한테. 훔에 대한 대답 왔죠? 무엇을 말했다? 언제 약 먹을지라는 거. 그래서 미가 간접 목적어, when to take medicine이 직접 목적어. 됐습니까? So, I가 안 돼,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직접 목적어라며.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무슨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when to take medicine은 얘 쳐다봤죠? 그렇죠? 얘도 쳐다봤죠? 아이고 얘도 쳐다봤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 I should take medicine하고 바꿔 쓸 수 있겠죠. 내가 언제 먹어야만 할지라 는 것을 when I should take medicine을 그러면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랬을까? 제가 언제 약, 제가 약을 언제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모르겠다. 언제 제가 먹어야만 하나요?
제가 먹어야만 하나요? When should I take the medicine? 하고 물음표 붙일 수 있죠. Should I 하니까 뭐 하는 느낌이 막 들어? Should I? I should. 랑 비교해서 Should I? 하니까 뭐 붙이고 싶어져? 그래서 When should I take the medicine? 제가 약 언제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묻는 의문문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문. 근데 여기에 I, 여기에 주어동사 메인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물음표 여기 끝에 마침표야. 물음표야. 마침표 해야 되지. 얘를 그대로 뭐 The doctor told me when should I take the medicine을 여기 넣으면 안 된다고. 뭐 하는 느낌을 없애고 넣어줘야 된다? Should I와 같은 묻는 느낌을 없애서 여기 넣어줘야 된대. 그래서 뭐가 뭐로 바뀐다? 뭐가? Should I가 뭐로 바뀐다? I should로 바꿔서 집어넣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할 예정이라고요? 간접 의문. 맞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지금 뭐 언제 먹어야 할지, 그러니까 여기에 when to take니까 in the evening이 여기 연결돼 있죠. 저녁 때 먹었다. 그 다음 밑줄 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은 일단은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그러면 we are discussing when to buy for Sena's birthday를 what to buy for Sena's birthday.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디스커스, 토론하다. When 토론하고 있는 중이야. 세나의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사야 할지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what to buy에 밑줄 치라고 하고 여기 쳐다봤죠? 그쵸? 그럼 what to buy는 뭐로 바꿀 수 있죠? We are this, what we should 괜찮죠? What we should buy. 우리가 무엇을 사야만 할지. We are discussing what we should buy for Sena's birthday.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서로에게 물어봤을까? 우리가 뭘 사야만 될까? 이렇게 직접 물어봤겠지, 서로에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buy 라고 물었겠지. What should we buy? 우리 뭐 사야 될까? 그걸 보고 직접 의문문. 문장 속에 넣기 위해서 묻는 느낌을 없애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디스커스에 대해서 뭐 좀 할 말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안 되니까 표시해 놓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좀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1번은? It's time to leave. 의 뜻은 뭐고? 투부정사의 명형부. 형용사죠. 타임을 꾸며주고. 어떤 타임? 떠날 타임. 것을 꾸며주고. 어찌 어떤을 만들면 부사적이었는데 어떤 하고 것을 만들면 어떤 시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형용사적 용법이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 2번. 그냥 say 그대로 쓴다? To say a word. 그래서 해석하면 I was too shocked to say a word. 해석하면? 난, 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얘 명형부 하면 뭐예요? I was too shocked to say a word. 자,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같은 표현할 때 얘 한번 쳐다봐야 되겠죠.
자, 지금 내가 들리고는 that couldn't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절이 돼야 된다고, 절. 절의 조건은 주어와 동사죠. 그러니까 that I couldn't say a word. I was too shocked. I was so shocked that I couldn't say a word. 난 매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명형부 따지면 뭐가 되냐 하면요. I was so shocked that 또는 뭐 I was very shocked and I couldn't say a word 이런 거네. 그렇게 해도 의미가 통합니까? I was very shocked and I couldn't say a word 하고 뭐 완전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형용법이고 부사적 형용법이고 결과네. 난 너무 충격받았어. 그 결과 뭐 했다? 투가 있으니까. 너무 충격받았으니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to say a word를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었다. 다음 거 계속 설명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woke up. 아, 바르게 고쳐 읽어주세요. he 'He woke up to find his house burning.' 의 뜻은 뭐고? 그래, 내가 끊어읽기 순서대로 즉 이걸 보고 즉독 즉해라 그래. 읽고 그냥 주어 동사 찾은 부분 해석하고 이런 걸 더 권장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의 집이 불타고 있는 중인 것을 발견했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방금 내가 해설에서 나왔지만 무슨 조형법으로서? 부사형법으로서 결과죠. 잠에서 깬 결과 뭐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to find his house burning 얘 쳐다봤으니까 he woke up and he found his house burn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이걸까 이걸까? 그게 뭔데?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묻는 거죠? 뭘까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1, 2, 3, 4, 5 중에 이 부분만 따지면 find his house burning 부분만 따지면 So his house was burning. 5-2 그래. 됐습니까? 네가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며. 얘가 분사라는 말이 동사가 뭐 됐다는 뜻이라 했다? 형용사 됐다 했잖아. 그러니까 find A 어떠냐. 그리고 find의 뜻은 깨달았다 라는 뜻이겠죠. 불타고 있는 중인 그의 집을 발견했다. 뭐 깨달았다. 불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발음에 고쳐서 읽어볼까요? 그냥 얘를 바르게 고치려고 그러면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얘 지금 이제 어쨌든 구식 배드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날씨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여기. 그 다음에 to go on a picnic. 뭐 한다? 소풍 간다라는 말 앞에다가 to를 붙여놨으니까 다짜 떨어지고 뭐 딴 뜻으로 되겠지.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날씨가 좋다는 얘기하는 거지. 날씨가 좋은 게 원인이 된 거네. 그래서 그 결과 소풍 간단 말이야? 못 간단 말이야? 간단 얘기겠지.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위 can the weather is so good that we can go on a picnic. 어,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내가 얘에 대해서 단어적으로도 알아둬야 된다 하면서 뭐라 그랬었어? 얘가 이렇다 그랬어. 뭐라 그랬더라? 기억나십니까? 충분한 이란 뜻도 있고 충분히 이란 뜻도 된다. 이게 뭐 어땠다고요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보통은 어떤 친절한 어찌 친절하게 kind 형용사 kindly 부사 얘가 정상이라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마치 fast 같은 짓을 하는 애다. fast car 할 땐 형용사, He runs fast 할 때는 어찌 뛰어간다고요? 빠르게 뛰어간다고요. Fastly가 없어 얘는. Enoughly가 없듯이. 그리고 내가 이 설명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설명을 하면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예문을 보여줬어. 자, 누가 다 아이가 have 한대. What? 뭘 have 한대요? I have no money. Money는 money인데 어떤, 그래서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다 아이가 rent 했대요. 어찌? 'I ran fast enough to catch the bus. I ran fast enough to catch the bus. 자, fast enough의 뜻이 뭐죠? 이 뜻이죠. 그게 뭐가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매우 빠르게는 뭐예요? Very fast죠. So fast죠.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죠. 자, enough가 무슨 시가 됐을 때, 어찌 시가 됐을 때는 뒤로 간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설명을 지금까지 왜 하고 있냐? 자, 날씨가 충분히 좋대지. 충분한 좋대요. 충분히 좋대요. 충분히 좋대지. 지금 enough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 어찌 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다? The weather is good enough to go on a picnic. The weather is good enough. 자, 이건 분명히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enough to do를 내가 좀 길게 설명했었습니다. enough to do 할 때. 아, enough 이거 단어도 좀 알아, 단어도 설명해 줘야 될 게 좀 있는데. Enough money, enough time. 어떤 돈, 어떤 시간, 충분한 돈, 충분한 시간.
근데 충분히 빠르게는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soon enough, good enough. 어찌어떤 할 땐 뒤로 간다고요. 그래서 the weather is good enough to go on a picnic은 the weather is so good that we can go on a picnic 하고 갔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스커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야. 디스커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할 건데, 자, 한국을 방문하다가 뭐지? Visit to Korea인가? Visit Korea인가? 이거예요. 같은 말은 go to Korea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with me야, marry me야. Marry me죠. 그쵸? 그 다음에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야. 그쵸? 이거 말고도 할 게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하자. attend의 뜻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야. 그러면 attend at the meeting일까? attend the meeting일까? 오케이. 디스커스가 토론하다야. 그러면 디스커스 about the problem일 것 같아? 디스커스 the problem일 것 같아? 디스커스 about 하면 안 된다고. visit to 하면 안 된다고.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고. enter into 하면 안 된다고.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 문법 제목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도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조지도 필요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디스커스는 V 같고 M 같고 E 같고 A 같고 이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쓰면 안 되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we are discussing about 하면 안 됩니다. 디스커스는 네가 언제 만나본 적 있냐면 중1 때 만나봤어요. 오케이. 그때 주요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mural 였죠.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애들이 학교에 벽화 그리는 단원이 있었죠. 1학년 때. 그때 이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야? 아이고 갈 길이 먼데. 그 다음 칼질하래요. 오케이. 누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해줘야 할 뭔가 놀랄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읽어볼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to tell you 명형부 해보니까 뭔데? 그렇죠. 형용사 적용법이죠. 아이고야, 엉뚱한 거 해놨네. 어디갔어? 1번이죠, 1번. I have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형용사 적용법인데 to tell you가 꾸며주는 건가? 지금 이걸 영어스럽게 다 했으면 나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너에게 얘기해줄 놀랄만한 어떤 것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해줄 놀랄만한 뭔가를 갖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너에게 말해줄이라는 이 의미의 덩어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예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놀랄만한 것, 얘도 예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영어로 바꾸면 something인데 something을 꾸며주는 덩어리가 이 덩어리도 있고 이 덩어리도 있는데 그래서 something surprising이냐 surprising something이냐 예를 들어서 놀랄만한 소식은 영어로 news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놀랄만한 소식은 news surprising이냐 surprising news야 surprising news죠. 그렇죠? surprising event죠. 그렇죠? 그러니까 news something도 명사고 surprise 아니 뭐야 news도 명사인데 놀랄 만한 news라고 할 때는 news something 아니 news surprising을 안 해. surprising news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어순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surprising이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녀석을 꾸며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 어순주의라 했어. enough가 fast enough, good enough 되는 것도 어순주의겠지. 문법 중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면 어떤 문법하고 연결이 되죠? 똑같이 맨날 이 표시하는 문법이 있는데 이게 뭐였더라? 그렇죠. 관계사로 바꾸면 I have something surprising that I will tell you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또는 뭐 that I should tell you 뭐 상관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자 어쨌든 얼마든 다 골랐으니까 읽고 해석해 볼까요? It... 'It's not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game.'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일단 여기에 it하고 to win the game을 쳐다보고 문법은 뭔데? it하고 to win the game 부분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문법 제목은?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의미상의 주어죠. 근데 of you냐, for you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게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너는 불가능하지 않.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r you. 근데 이거 한 단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렇죠. It is possible for you to win the g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훅훅 묻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오케이. 너의 뇌를 자극하는 데는 이게 더 좋을 거야. 됐습니까?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혼자 문제풀이 다 하려니까 힘들겠지 그래. 자 이번에 또 to 부정사에다 다음에 쭉 꺼놓고 쓰임이야. 그럼 명형부 해본 다음에 또 명에서는 무슨 원지 부에서는 1, 2, 3, 4, 5, 6 중에서 뭔지 따지란 얘기니까 벌써 한숨을 푹 쉬고 있죠. She started to climb up the wall. 해석은 그녀가 시작했다. 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겉적 용법이죠. 그러면 따져야죠. 그래서 무슨 어고 목적어죠. 그러면 얘랑 얘 쳐다봤으니까 얘에 대해서 좀 이따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겉 목적어다. 명사적이고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our best. 그래서 해석하면 중요한 것은 너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적 용법인데 이다죠. 됐습니까? 명사용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Okay. It's difficult to lose weight easily. 그래서 어찌 뭐하는 것은 쉽게 살 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것이 얘 대신 이 자리에 있을 놈이 길어서 뒤로 갔죠. 명사적법으로서 진주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오케이. 어떤 뭘 해요? 숙제할 시간이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하고 얘기하고 비교하기 딱 좋고, 그 다음에 얘는 지난 이내 교과서 시험에도 나왔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세 번째 배운 녀석이고요. 얘는 두 번째 배운 녀석이죠.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점이지만 얘를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하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다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요법이고 답은 4번이겠네요. 그러면 확실한 건 얘가 명사적인지 따져보면 되겠죠?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wildflower. 내 취미는 야생화 사진 찍. 됐습니까? 그래서 것이다 되고 있는 보호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하고 싶은 말 없나요? Climbing.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start는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다. 삼형식 만들 때 목적으로서 동사를 쓰고 싶을 땐 to do not doing 뭐래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계속해서 나머지 내 거 다른 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던가요? 2번요? 따져보겠습니다. They were standing outside to meet him. 그들은 밖에 서 있는 중이었다. 명형부. 이게 네가 제일 잘 찾는 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부사적이고 뭐다? Why were they standing outside? 왜 밖에 서 있는 중이었니? In order so as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하여. My plan is to play with my cousins. 내 계획은 사촌들과 함께. 오케이. 것이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abroad의 뜻은 해외.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전치사 안 붙이고. 오케이. 해외에서. 됐습니까? 아까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오버시즈. 그렇죠. 바다를 건너간대요. 해외로도. abroad. 됐습니까? 자는 저금했다. 왜? 유학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게 유학이죠. 유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돈을 저금했던 의도죠. In order to study abroad. 그 다음에 수 took the yoga class. 수가 뭐 했다? 수가 요가 수업을 받았다. 왜? To keep in shape의 뜻은 뭐라고 해서 하면 될까? 오케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Keep in shape. 이거 서술형에서 많이 쓰일 수 있어요. 몸매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서. Keep in shape. 몸매를 유지하다. In order to keep in shape. Why did Su take the yoga class? 왜 요가 수업 받았는데? 요가 수업 받았던 의도죠. Okay. Joe went to the drugstore. Joe는 그 약국에 갔습니다. 왜 갔는데? To get some aspirin. 아스피린을 좀 구입하기 위하여. In order to. 왜 나머지는 다 부사적이고 의도인데 얘만 명사적이고 보호네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계속해서 투부동사 용법이 다른 걸 묻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3번이 다르더라. 오케이. 그러면 Let's decide where to go. 얘는 사실 이렇게 따져야 돼요. 무슨 용법인지. 그래서 명형부 중에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좀 이따 밑줄 끊어놓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tone is heavy to lift. 해석은 뭐고? 그래서 명형부 중에서 형?
오케이. Okay. It's not good to be lazy. Lazy의 반대말은 D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쵸? 일단 해석은? 그래서 명형부 중에 명인 모양이네요. 그쵸? 그러면 무슨 어? 그렇다면 얘는 자동으로 가주어죠. 게을러지는 것은 좋지 않다. It's bad to be lazy. 그 다음에 w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의 뜻은 네가 요걸 만나본 적 있어? 얘란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란 얘기냐? 'The thing t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하고 갔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러지? 이런 what을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얘는 의문사겠지 뭐. 무엇, 무슨 이런 뜻일 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배웠었냐? 이렇게 배웠어요.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갔니? 맞나? 아, 3학년 1학기 때구나. 미리 알아둬야지 뭐. 더띵은 더띵인데 어떤 더띵 that I want 내가 원한다인데 얘가 형용사적 역할하는 관계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별로 시덥잖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냥 이거라며 그래서 what I want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겉 만드는 what이라고 하는데요 겉 만드는 하면 뒤에 뭐 배운 적 있더라? 겉 만드는 that을 배운 적이 있죠. 겉 만드는 that과 겉 만드는 what의 차이점은 that 뒤에는 완전해야 돼. 근데 what 뒤에는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 I want the thing 해야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want의 목적어가 어디로 가 있다? 여기 가 있단 말이야. 뭐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것이고요.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너에게 이거 보여주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 뜻은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얘 형용사 명사인데 주어하고 있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명인데? 그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변먹었는데? 자, so, let's decide where to go.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 결정하자. 어디로 갈지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슨 제목법? 명사 제목법이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은 얘가 뭐의 줄임말이라서 Let us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Let's decide where 얘 쳐다봤죠. We should g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Where should we go?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됐습니까? 명사형법이네요. 그리고 뭐하고 있다? 목적어하고 있죠. Decide의 목적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tone is heavy to lift. 그 돌이 어찌 어떻다고요?
그 돌이 어찌 어떻다고요? 들기 무겁대요. 그 돌이 어찌 어떻다고요? 들기 무겁대요. 그래서 뭐? 부사적이고 뭐하고 있다? 어찌 어떤? Heavy to lift, easy to use. 동의하십니까? 어찌 어떤 돌이다? 들기 무거운 돌이다. 들기 무겁다. 얘를 it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it is it is 아니네. it is heavy 하니까 이상하다. 넘어가고 가. 그 다음에 it's not good to be lazy. 얘는 명사적이고 뭐하고 있다? 주어하고 있죠. 됐습니까? 명사적 보호, 명사적 보호. 그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를 위해서 레이지의 반대말입니다. Diligent. Diligent. 뭐 이래? Diligent입니다. Diligent. 성실한. Diligent. 됐죠? 오케이.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19번.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 문제풀이 이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시험풀이도 빡셉니까? 예. 이 정도는 배워야지, 그치? 수고했습니다.